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청년 실업과 여성 경력 단절 상태이고 자영업 포화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 밀접 업종이 43.2%에 이르렀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